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은 예능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실제 축구 같은 게임, 바로 오리진 피파 18.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진행하는 러시아 월드컵 특집, 바로 커스텀 피파 월드컵 모드 토너먼트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유 한 모금 마셔줄게요. 자, 와, 18이 아니라 18. 자, 커스텀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내 팀을 골라줄 수 있을걸요. 아마 수합 팀스가 있네. Y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아, 자, 여러분들 주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대한민국 죽음의 조를 만들까요? 아니면, 아, 일단 일본 넣을까? 일본 한일전 봐야지 여러분들, 그죠? 한일전 봐야지. 한일전 이렇게, 예, 한일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팀에다가 누구 넣을까? 아, 강팀들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팀들만. 한일전에다가 누구 넣을까요, 여러분들? 아, 포르투갈 하면 또 호날두가 있는데네. 아르헨티나 하면은 메시가 있는데고. 아르헨이랑 독일이요? 독일은 한판 해봤으니까 독일은 일단 빼고. 아이고, 아이고. 일단 아르헨이랑, 아이고, 아이고. 아르헨이랑, 잠깐만. 나라 바꿀 수도 있나 보네. 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모드, 커스텀 러시아 월드컵 토너먼트, 이 모드는요 제가 직접 셀렉트하고 체인지해서 팀을 꾸리고 그룹을 변경해서 제가 만든 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게 되겠습니다. 브라질 고고. RN이랑 브라질이요?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 같은 조 아시죠? 그렇게요? 그럼 약간 아시안컵인데? 튜닝 재밌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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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개최국 떨어지게. 아, 러시아 넣자고요? 자, 여러분들 계속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넣는 건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한일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와, 근데 대한민국이 세 칸 반이네. 어? 뭐야, 어디 갔어? 바꾸고 일단은 절맨이랑 아렌이랑 바꾸고요. 네, 이렇게. 네, 주병님, 네, 2006 독일 월드컵 복수전으로 스위스 넣어주세요. 한국, 일본, 아르헨, 브라질 이야기 나오고요. 스위스 나오고 다섯 개 나라예요. 아시아는 유일하게 처음 시도한 거예요. 네, 일본 브라질한테 털리는 거 보고 싶습니다. 털리는 게 제가 털리는 거예요. 저 참고로 어제 이 러시아 월드컵 모두 우승했습니다. 네, 저는 털리지 않습니다. 배구할 때 선동하고 정치도 하면 다 오가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하기 나름이겠죠. 네, 주병님 화이팅. 한일 스위스, 나머지는 알아서. 스위스가 오케이가 나오네요. 일단 멕시코도 한판 붙어봤으니까 멕시코도 빼고. 네, 니은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스페인 붙어봤어요. 스페인 붙어봤어요. 스위스가 어딨지? 복수전으로. 스위스 없나요? 뭐야?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자, 이러면은 RN, 스위스, 재팬, 한국의 F조에 되는 건데요. 네, 자, 이거를 어떻게 설정을 해볼까요? 쿠키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루과이 수아레즈 보게. 아, 역시 수아레즈. 살라랑 무치 포르투갈, 아, 자, 이란, 예, 코스타리카를 빼고 포르투갈,
러시아를 빼고 오른쪽에 예 폴란드 넣어놔야지. 세네갈 사디오만에 있지. 줄라탄 아 줄라탄 은퇴했지 생각해보자. 네. 콜롬비아 빼고 들어가고. 야 여기 진짜 강팀 라인업입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강팀 라인업 맞죠? 이란도 넣을 거 넣었고 영국이랑 자칭. 네 어찌됐든 그룹 ABCD랑은 안 붙어요. 세네갈, 우루과이, 러시아, 잉글랜드, 이란, 프랑스, 이집트, 아르헨티나, 스위스, 재팬, 코리아. 스위스를 스페인으로? 아 여기다 스페인. 벨기에를 야 진짜 어디다 넣지? 세네갈 대신에 벨기에를 넣을까? 와 진짜 죽음에 좀 맞네요. 네. 폴란드 레반도프스키 있는데 아 재밌다 설렌다 되게. 어 생각해보니까 여기 죽음의 조네. 자 여러분들 그룹 2조가 스페인 브라질 포르투갈 절매. 와 이거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다 보고 싶은 애들이니까 섞어줘야 돼. 예 섞어줘야 돼 이렇게. 스웨덴도 안 좋은 게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대표팀 나가서.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네갈을 크로아티아로 바꿔드리려고요. 벨기에는 이란으로 바꿔주세요. 벨기에는 이란으로 바꿔달라고 하셨네요. 오케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견 있나요? 아 진짜 이것만큼은 2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 지금 해주시고 그게 없으면은 손! 손! 아우이님 어서오세요. 엠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명장 예능게임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하는 명장 예능게임 방송 명장TV. 현재 피파 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러시아 월드컵 커스텀 러시아 월드컵 토너먼트 모드를 진행합니다. 있어요? 뭐요? 어떤 거요? 네 연애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죽음의 조는 제가 봤을 때 EFGH조가 죽음의 조인 것 같아요. 2위는 거기서 거기야 솔직히 말하면. 그죠? 스위스 대신에 예 어? 아 그 베트남 안 돼요. 예 그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돼요. 여기 정해져 있는 것만 되는 걸로 하는데. 혹시 이거 되나? 셀렉트 팀, 랜덤아이즈, 리플레이스 팀. 아, 이렇게. 어, 그리스 넣을 수 있네. 아, 이탈리아도 있다. 와. 아, 이러면 이렇게 이왕 이렇게 한 거 강템 다 붙여 볼까요? 한번. 어, 이탈리아 넣고 사우디라 나가 씨. 사우디아라고 같은 소리야. 나가 빨리. 노르웨이, 아일랜드, 루마니아, 스코틀랜드, 터키, 웨일즈, 미국. 아, 짱깨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서륙을 예 다시 한번에 예. 어, 아 쉣. 설마 이거 날아가지 않았겠지? 아, 날아갔어 이거. 아, 짜증나.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네, 빨리 바꿔볼게요. 빨리. 예,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실수 안 할게요 이제. 자, 여기다가 스위스 넣고 금방 하니까 이제 고민해. 현재 명장이 속한 대한민국의 조는요, 대한민국, 일본, 스위스, 아르헨티나, 그 죽음의 조로 생각되는 그룹 2조는 포르투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어, 잠, 코스타리카가 아니라 모드리치 있는 데가 어디였더라? 크로아티아였죠? 와, 진짜 다 강팀이다 이거는. 그죠? 진짜 세네갈 빼고 이탈리아 넣을까요? 이탈리아 놓고 싶은데 나 왠지. 16강전 이기고 8강전이죠 이탈리아랑 만나게끔 해야되네. 그러면 이따가 예, 이탈리아 세네갈 빼고 이탈리아를 넣었습니다. 러시아 없는 러시아 월드컵 하죠. 아, 러시아 있어. 아, 맞다, 러시아. 러시아. 아, 여기다가 예, 기다렸다가. 와, 폴란드, 벨기에, 브라질, 스페인, 영국, 이집트,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위스, 재팬, 코리아, 독일,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포르투갈. 와, 저기 C조를 강한 팀 하나 넣었죠. 아, 파나마 좀. 아일랜드? 아니. 터키 한번 넣고 페루,
다 별 사성이에요 다. 코스타리카 별로 의외로 약하네. 스위스를 프랑스 아닌 벨기에로 바꿔줘요. 스위스를 프랑스 아닌 벨기에. 왜? 아니 왜 스위스 넣었냐면 스위스 복수해주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조가 이렇게 뽑히면 레전드 될 듯 개꿀잼 월드 컵. 그러니까요. 네, 다 강팀이에요 진짜. 다 죽음의 조야. 스코틀랜드 잘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의 커스텀 2018 러시아 월드컵 토너먼트 모드 대한민국의 우승 도전기. 자, 본선 조별리그 그룹 F조의 경기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후! 재밌겠다. 그래야 뭐야? 오 호날두야. 아 나 이거 잘못됐네 이거. 아 잠시만요.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애들 빼고 차라리 그리스 들어가고 튀니지 색한반이죠? 네 얘를 빼고 미국? 짱깨 하나 넣기로 했지 않아? 아 네덜란드! 어 네덜란드 가야지. 와 다 아직 강하네요 지금. 그죠? 다 강팀이에요. 네 모로코를 뺄까? 아 잠깐만. 자 일단 자, 출발 한번 할게요. 이제 된 것 같으니까. 맞아 이탈리아 보기로 했었지? 벨기에를 뒤로 가고 이탈리아 그렇지. 8강전 재현해야죠. 16강전에 포르투갈. 아 포르투갈 다시 한번 만나야겠다. 생각보다 이렇게 해야겠네. 그냥 8강. 4강 때 독일 만났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올라가서 아르헨을 붙는다 치고 아르헨이랑 아야야야야야야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붙여야겠네. 이렇게 가야겠네. 약간은 요렇게 요렇게 해줍시다. 네 38님 어서 제안합니다. 러시아를 왜 빼요? 에이, 빼면 안되죠. 코스타리카는 브라질 2014 월드컵 때 레알 미쳤는데. 아 맞다 그랬다. 아이고 타짜고니님 네 어서세요. 네 귀요미님 어서세요. 항상 즐겁다님 미스님 어서 제안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명장 예능게임 방송 명장TV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진행하는
한국 선택했죠? 출발합니다. 이제 출발. 됐다 된 것 같은데? 됐다 한국 됐다. 와, 첫 판, 야, 개막전이 지금 일본 고요. 대신에 이제 페널트 킥은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이 전담을 하고, 자, 세부 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희찬 선수인데요. 황희찬 선수는 드리프트 와이드 좌우로 넓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찬스 메이커죠. 뒤쪽으로 수비 뒷공간을 가두 고자철도 이제 라인을 압박하는 걸로 하고 지역방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수비를 해주고, 대신에 기성용 선수는 공격할 때는 그 다음에 팀 선수 간격 요정도. 예, 약간 좁게 커버링으로 대체합니다. 자, 명장 예능게임 방송 명장TV, 바로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둔 커스텀 러시아 월드컵 토너먼트 모드 명장이 직접 죽음의 조를 4개 아니 8개의 죽음의 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조든 죽음의 조인데요. 자, 그 중에 속한 바로 대한민국 현재 그룹 F조를 맡고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 일본, 그리고 코리아, 한국, 스위스와 붙게 되는데요. 다 앙숙이고 라이벌들이죠.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16강전을 진출하게 한 그런 상대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또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일전을 위해서 일본을 넣었고요. 그리고 스위스에 대한 복수전을 위해서 스위스를 넣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화이팅! 가자. 자, 대한민국, 네, 축구대표팀, 네, 일본과의 매치 아주 떨리고 설레는데요. 네, 스토리가 좋네요. 그죠? 네, 항상 즐겁다니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찻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찻, 풀친 한 번씩 꼭 좀 클릭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의 명장TV도 구독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타리카 브라질 월드컵 8강까지 진출했나 그랬었나요? 네. 아 근데 첫판부터 아 부담스럽게 왜 한일전이야. 아 있나. 아 네. 카가와 신지가 나왔네요. 일본의 또 에이스죠. 카가와 신지. 자 대한민국의 또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커스텀 모드인데요. 자 명장이 만들어낸 죽음의 조. 네 여기는 안녕. 여기는 잔디구장. 여기는 러시아 월드컵의 본선 그룹 F조의 조별리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진행하게 된 캐스터 해설의 명장 그리고 플레이어의 명장 되겠습니다. 아 맞선님 사람입니다. 어서오세요. 디사이드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현재 지금 첫 번째 경기가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경기인데 포르투갈이 1승을 따내면서 조 1위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진행할 차례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경기 제가 손풀 틈도 없이 한일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아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지면 어떡할까 싶기도 한데 빨강 대 파랑, 파랑 대 빨강 숙명의 라이벌과 붙게 되네요. 자 먼저 일본의 국가가 연주가 됩니다. 일본의 국가가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오디오가 준비가 안 됐나요? 어 예 지금 아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자 네 다른 국가가 연주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가 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약간 오디오 미스인 것 같지만 네 애국가로 덮어버리기. 자 관중은 4만 5천명의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이건 무조건 이겨야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자 네 석현주 선수 머리 감다가 비누칠 안 닦고 왔어요. 네 수건 말렸어야 되는데. 자 선수들끼리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주장 아니 에이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머리 떡적네요. 자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4-1-2-1-2 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요. 네 사카이, 쇼지, 요시다, 마사카 그리고 하세베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고요. 자 그 다음에 혼다와 이누이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카가와 신지 그리고 최전방의 투톱은 무토와 오카자키가 나왔습니다. 자 4-1-2-1-2 자 다이아몬드 사사이와 비슷한데요.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이 포메이션 김승규 골키퍼 최철순 윤영선 김민재 김진수가 나왔고요. 자 미드필더진에는 고요한 구자철 기성용 손흥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최전방에는요 황희찬과 석현주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 유럽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두 선수 눈여겨볼 만하죠. 자 킥오프 되면서 경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 진영이 일본이고요. 오른쪽이 빨간색 유니폼의 대한민국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난이도 레전더리였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오카자키 네 위험합니다. 슈팅 오 막아냅니다. 자 잡아야죠. 아 옵사이드 네 아 위험했습니다. 네 자 밑으로 연결 김진수 김진수 앞쪽으로 이성용 네 밀어줬어요. 자 안에 살짝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네 나이스 네 좋아요. 자 앞쪽으로 연결 석현주 슈팅. 자 서로가 양팀이 한 골씩 한 슈팅씩 주고받았습니다. 아 잡아줘야 됩니다. 이누이 앞쪽으로 연결 측면 주나요? 네 반대 연결합니다. 자 혼다 앞쪽으로 네 나이스 컷이에요. 자 김진수 자 잡음 받고요. 구자철 자 아 패스 미스에요. 자 위쪽을 줄라 했거든요. 그냥 앞쪽이 아니라 자 받아버려 그렇지 받아버려 네 구자철 수비 좋습니다. 구자철 선수의 특기 중에 하나가 기본기가 좋다라는 것인데요. 자 김진수 석현준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볼 컨트롤 네 석현준의 6탄 방어로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 지금 갑작스럽게 옐로 카드를 안아주네요. 자 드로잉 사카이 자좀 사카이 자 앞쪽으로 네 김진수 네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다행입니다. 기성용 반대 아주 시원하게 연결합니다. 좋아요. 아 좋은 패스입니다. 네 그렇죠 나이스 패스. 자 아이 까비 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내 리턴 패스. 아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야 햇빛 찌는 게 어 자 위험했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연결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주고 들어갑니다. 고요한인가요?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고요한 자 치고 갑니다. 고요한 고요한 자 앞쪽으로 네 뒤쪽 빼줍니다. 자 반대 연결하는데요. 아 여기서 볼 뺏겼어요. 조심해야죠. 자 오카자키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난이도는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난이도인 바로 레전더리 난이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철 반대 길게 열어줍니다만 아 혼다 아쉽습니다. 네 초반에는 양팀 모두 다 똑같이 이제 네 나이스 컷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압박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컷. 자 헤딩 러시아 현지 경기 시간이라서 실감 있네요. 아 그래요? 아 나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좋아요. 네 볼 뺏었습니다. 자 앞쪽으로 자 명장의 역습 받아야죠. 그렇죠 좋아요. 자 손흥민인데요. 손흥민 슈팅 골. 네 나이스 골입니다. 야 스크런지 잘 밀어줬고 1대1 찬스 손흥민이 기가 막히게 마무리합니다. 네 아 눈 아파요 여러분들. 아프게 나오나요 눈이. 굿굿굿. 네 자 일본에게 한방 먹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장. 자 일본 다시 한번 역습 시도하는데요. 자 뒤쪽으로 백패스 합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리나요. 네 올려줍니다. 자 김승규 네 김승규 골키퍼가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골문을 지켜냅니다. 자 가운데로 좋아요. 자 구자철 자 기성용이 앞쪽으로 그렇죠 나이스 빠졌어요. 자 손흥민 자 접어놓고 슈팅 자 슈팅 골 들어갑니다. 2대0 야 기성용의 공격적인 2선 침투 손흥민과 기성용의 호흡이었는데요. 중국 일본에게는 지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네 접수 완료. 자 접어놓고 아 좋았어요. 이 슈팅이 너무 좋았는데 골에 대한 집중력 끝까지 몰고 가서 기성용이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2대0 자 2대0이라서 이제 일본은 많이 울상을 짓겠는데요. 네 바나나로 좀 위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네 아 자 주심이 파울을 불었습니다. 기라도 낮죠 방강 목소리 너무 크잖아. 목소리가 크다고요? 헤딩 오! 아 야 뭐한거야. 야 저거 날아오는거야. 야 비눗방울인 줄 알았는데 저걸 못 막어? 아, 여기서 헤딩했는데 헤딩 아 아쉽습니다. 자 무토 선수에게 헤딩골을 헌납했는데 자 우리 선수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기성용 네 구자철 아 좋은 패스예요. 자 구자철 슈팅 네 자 복부를 맞고 나서 네 약간 네 주춤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일본이 밀고 옵니다. 반대로 롱패스 길게 나갑니다. 롱패스 헤딩 네 걷어냅니다. 일본은 초밥으로 위로해야죠. 자 코너킥 절대 골목히면 안됩니다. 세트피스 제가 조종할 수 없는 능력 밖에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자 헤딩 자, 뒤쪽으로 요시다 자 요시다죠. 네 나이스 요시다의 볼 뺏어냅니다. 좋아요. 자 이델 패스 자 좋습니다. 네 투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그렇죠 네 반대 열어줍니다. 좋아요. 자 김진수 뛰어갑니다. 김진수 나이스 자 앞쪽으로 아 아깝이 아 황희찬의 패스 아 네 좋아요. 자 밑으로 연결 다시 한번 네 손흥민 네 가운데로 좋아요. 네 가운데 좋습니다. 자 앞쪽으로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리얼 2대 패스 슈팅. 네, 구자철의 오른발 슈팅. 아, 아쉽습니다. 네, 자, 황희찬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호소하는데요. 자,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황희찬 선수를 교체 투입하도록, 아예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이 빠지고 김승대 선수, 네, 아, 이근호 선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대를 먼저 쓰기보단 이근호로 한번, 이 베테랑 공격수가 네 좀 좌우로 이제 흔들어주면은 또 모르거든요. 기성령, 자, 밑으로 연결합니다. 자, 김진수, 자, 앞쪽 주면 돼요. 아, 늦었어요. 눌렀는데 애들이 반응 속도가 좀 낮네요. 자, 가가와 신지. 자, 왼쪽 측면으로 연결합니다. 나가토모. 자, 왼쪽. 네, 치고 나가는데요. 네, 다시 한번. 네, 패스. 아, 빠졌어요. 미안해요. 아, 들어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야, 집중해야겠다 이거. 아, 이거 옵사이드 아니었나요? 아, 나이씨. 자, 침착해. TV로 보는데 너무 크셔서 볼륨이. 아, 그래요? 아, TV로 보시구나. 아, 좋은데요? 네. 자, 기성용. 자, 아직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패스인데요? 네. 다시 한번 밑으로 연결. 석현준. 자, 밑으로 다시 한번. 선흥민이. 아하, 네. 자, 터치라인. 김진수. 자, 위쪽으로. 석현준. 다시 한번 뒤쪽. 기성용. 네, 좋아요. 자, 아, 손흥민. 아, 자, 전반전 4골 나오면서 2대2가 됐습니다. 아, 쉽게 실점을 한 게 너무나 뼈아픈 부분으로 느껴지는데, 자, 후반전에는 다시 한번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골을 넣어서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직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일본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구자철. 자, 최철순. 자, 아, 터치가. 어, 그래, 좋아요. 네. 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구자철. 살짝 내주고요. 아, 손흥민 받지 못합니다. 자, 가운데로 연결. 자, 뒤쪽으로. 네, 손흥민. 자, 본인의 밥값은 해줘야죠. 어, 네. 윤영선 잘 막아줍니다. 집중해야지. 네. 최철순. 구자철. 네,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좋아요. 네, 반대로 연결하는데요. 네, 손흥민. 좋아요. 네, 손흥민. 좋아요. 자, 밑으로 연결하고 슈팅. 네. 자, 지금 어드밴테이지가 적용됐었긴 했는데, 어,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손흥민. 아, 네, 맞고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길게 찹니다. 자, 이거 헤딩 따내야죠. 아, 네, 따내야 돼요. 그렇죠. 아, 까비. 그렇죠. 나이스 컷. 좋아. 윤영선 앞쪽으로. 좋아요. 네, 손흥민. 자, 밑으로 다시 한번. 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까비. 그렇지, 나이스. 부터. 어, 자, 위험해요. 그렇죠, 네. 어, 야, 코스텀이라 그런지 약간 애들이 좀 살기가 있네. 좋아요, 네. 볼 빠집니다. 좋아요. 접어놓고 고요한. 그렇죠,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아, 볼 빠져야 되는데. 자, 카가오 신지. 빠른 패싱을 연결합니다. 일본. 이누입니다. 뒤쪽으로 이누이. 네, 아, 좋아요. 네, 커트 좋습니다. 자, 반대 있는데요. 반대 길게. 아, 이게 패스가 또 길게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네요. 자, 옵사이드 아닌가요? 옵사이드. 네, 옵사이드. 큰일이나 군대 가자. 자, 김진수 골을 받고요. 손흥민. 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아, 이게 또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드로인으로 연결됩니다. 자, 하세베. 자, 일단 후반전 남은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렇죠, 나이스 컷. 좋아요. 자, 붙어줘야죠. 뒤쪽으로. 네, 그렇죠, 좋습니다. 김진수. 좋아요. 자, 길게. 좋아요. 자, 손흥민 골 잡았습니다. 손흥민. 자, 아, 손흥민 무리한 드리블이었을까요? 자, 잡아줘야지. 아, 까비. 괜찮아. 헤딩. 나이스. 오케이. 구자철. 자, 밀어주고. 네, 좋아요. 자, 구자철. 볼 다시 잡았습니다. 구자철. 자, 앞에 비었는데요. 받고 석현준 슈팅. 아, 아, 자, 일본의 교체가 있습니다. 혼다가 나가고 코바야시 선수가 나왔네요. 맹장의 날 명장님을 불러주세요. 예,
이 토너먼트 끝나면 독일 같은 저희 팀 상대로도 해줄 수 있나요? 아 독일 어제 독일 팀을 상대로 해서 이겼고 결승까지 갔거든요. 어제 보셨지 않았나요? 어제는 실제 러시아 월드컵 조편성. 자 아니야. 아 다행이다. 와 어제 했어요. 어제 그건 어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커스텀 모드에서 이제 독일이 올라오길 바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자꾸 이러면 안 돼요. 네 집중해야죠. 손흥민 볼 따냈습니다. 손흥민 네 그렇죠 좋아. 손흥민 네 반대 열어줍니다. 그렇지 차분하게. 자 최철순 구자철 좋아요. 네 그렇지 나이스 1킥 좋아요. 자 손흥민 네 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헤딩 네 좋습니다. 손흥민 쪽 손흥민 치고 와서 슈팅. 아 아쉽습니다. 속보 일본 가나 2-0 초토화. 아 그래요? 헤딩 그렇지 나이스. 왜 아 이제 한 골이 절실한 상황. 카가와 신지를 뺐네요. 저쪽은 상대팀으로 플레이. 아 독일로 플레이 해달라고요. 좋은 팀으로. 자 석현준 나이스 패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네 좋은. 손흥민 선수가 쇄도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따라서 패스를 했던 건데요. 자 반대 열어줍니다. 자 논스톱 패스. 네 좋고 하나요. 자 일본 팀의 특유의 아기자기한 그런 축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반대로 열어줍니다. 아직 뭐 시간은 많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은 위험해. 손흥민 네 볼 뺏겼어요. 위험해요. 아 제발. 아 옵사이드. 나 왜 이러냐 일본. 아 일본 가지고 구자철. 아 야야 뭐하는거야. 아 자 집중해. 무조건 이기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그렇지 나이스 컷 오케이 좋아. 아 야야 아 진짜. 자 앞쪽으로 네. 자 오카자키 네 예측대로입니다. 좋아요 네 82분 나쁘지 않아. 자 손흥민 앞쪽으로 네 다시 한번 주고 들어갑니다. 좋은 패스예요. 자 빠졌어요. 석현준 슈팅 골. 네 석현준 좋습니다. 네 2대1 패스 그리고 침투하는 석현준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네 자 석현준의 골로 이렇게 3대2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1번 남은 시간 동안 파상 공세를 역시나 네 라인을 올리네요. 자 이렇게 과격한 라인 올리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요 일본. 자 나가토모 그렇죠 좋아요 네 볼 뺏어내야죠 좋아요 네 자 역시 바로 갑니다. 오 이변의 슈팅 오. 자 4분 남았습니다. 자 이대로는 저는 배고프기 때문에 살짝 내주고 네 손흥민 네 좋은 패스입니다. 자 김진수 뛰고 갑니다. 김진수 앞쪽으로 받고 슈팅 자 막아냅니다. 야 패스 너무 좋았는데요. 웰코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1번 또 할 거 없으니까 교체하고 있습니다. 무또가 나가고요. 마사카가 들어옵니다. 자 코너킥 좋아요. 뒤쪽으로 내주고 자 윤영선 뒤쪽 받고 슈팅 네 고요한의 슈팅이었는데 막아냅니다. 2분을 잘 버티고 잘 공격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한일전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네 고요한 자 좋아요 네 나이스 패스니 아 아깝습니다. 경기 승리합니다. 아 나이샷 아 네 손도 안 풀고 해가지고 네 아 손흥민 좋았어요 여기서 네 슈팅 아 야 TV로 보시면은 저 볼만 나시겠는데요 되게. 네 자 일본은 이렇게 이겼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스위스와의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스쿼드를 한번 볼까요? 아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네요. 네 황희찬을 빼고
가자. 네. 속고 일본 국대 감독 한국 전패로 일본 귀국 거부 명단에 올라. 가자,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로스토브 아레나에서 여러분들께 중계와 해설 그리고 플레이까지 해드릴 명장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에 이제 4만 5천 명 그 많은 관중들이 계시는데요. 자, 현재 조 순위가 1위로 포르투갈, 네, 득시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에는 대한민국이 또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고요. 자, 상대팀의 라인업을 봐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넘겼나 보네요. 네, 주심. 자, 상대팀이 어떤 포메이션지를 봤어야 되는데 답장 없습니다. 네, 석현준이에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스위스 내 대한민국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이 명장 대한민국이고요. 오른쪽에 하얀색이 스위스 되겠습니다. 자, 주고 들어가는데요. 네, 가운데로 연결. 아, 자, 위험해요. 네, 자, 패스미스가 초반에 나왔습니다. 자, 잡아줘야죠. 그렇죠, 나이스 컷. 네, 노련함으로 네, 기성용이 뽑아냅니다. 좋아요. 자, 구자철. 네, 다시 한번 구자철. 가운데 기성용에게 연결합니다. 기성용. 손흥민. 네. 아, 좋아요. 네, 나이스 패스. 자, 좋아요. 네, 받고 석현준 슈팅. 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구자철. 아, 뭐야, 스위스 보니까 우라통 터지네. 제가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파울. 김민재. 자, 김민재인데요, 때리려고 하나요? 아, 김민재. 아, 골 뺏겼습니다. 자, 앞쪽으로. 네, 반대 열어주나요? 자, 잡아줘야죠. 네, 스피드가 많이 빠른 선수들이 많거든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집중하고 마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올려줍니다. 자, 위험한데요? 네, 김승규 선수 역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자, 손흥민. 손흥민, 자, 잡아주고. 손흥민. 자, 가운데로. 좋아요. 네, 나이스 패스. 자, 김승대. 자, 앞쪽으로. 네,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구자철. 오, 네. 자,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중원에서의 어떤 패스미스가 잦아버리면 안 되는데 오로지님 어서 제안합니다. 자, 위험해요. 자, 네, 패스합니다. 위험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빠른 패스로 샤키리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한국 좀 맞아야지 정신 차리네요. 아, 자, 김진수. 김진수 치고 갑니다. 김진수. 자, 앞쪽으로. 네, 좋은 패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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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급하게 만나, 급하게 만나. 아까 또 일본전에서도, 네, 제가 이겼듯이 제가 꼭 역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 골 먹히는, 골 먹히면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끝까지 안 보고. 자, 끝까지 보신 분이 승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아, 야, 야. 어, 위험해요. 아, 여기서. 아, 자, 지금 제가 보니까 버프가 없었네요. 버프가. 아, 핵조니님 사람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합니다. 2006년에 암몰.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겠습니다. 집중할게요, 집중할게요. 화이팅. 아, 야, 왜 심판 뭐야.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집중, 집중. 구자철. 네, 반대 열어줍니다. 최철순. 아, 지금 두 줄 수비에요, 지금. 네. 상당히 라인을 내려놔서 좀 많이 공략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손흥민. 아, 여기서 뺏기면 어떡해. 야, 어, 그렇지. 나이스. 야, 붙어. 무조건 붙어. 헤딩. 자, 밑으로 내려줍니다. 추천 감사해요. 레이더님 어서 환영합니다. 나이스 컷. 좋아요. 네. 앞쪽으로 기성용 밀어주고요.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손흥민.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렇죠. 나이스. 패스 좋았는데요. 손흥민, 아, 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만들어가면 됩니다. 아, 부담 졸라 생기네. 다 이겨야 되는데.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손흥민. 자, 손흥민 슈팅. 네, 손흥민의 첫 번째 슈팅. 아, 자, 골키퍼가 막아내긴 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었던, 네, 슈팅이었죠. 네, 나이스 컷. 좋아요. 자, 상대방들이 많이 빠릅니다. 스위스가 윙 애들이 좀 빠른 애들이거든요.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슈팅. 오우, 네, 김수근 막아냅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F님 어서오세요. 두 골 무언. 자, 올려줍니다. 네, 펀칭 좋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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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수근 잘 막아냈습니다. 다행이에요. 스위스 뭐야. 손흥민 앞쪽으로. 나이스, 패스 좋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자, 자, 아, 줘야지. 그렇지, 뭐야. 슈팅. 아, 와, 아, 이게 안 들어가나요? 예, 비었던 것 같은데. 축구 선수라면 이거는 좀 넣어줬어야 될 부분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네, 아, 네, 어, 좋아요. 아, 잡아야지 이걸. 자, 밑으로 연결합니다. 샤키리. 자, 뒤쪽으로. 네, 좋아요. 자, 기성용 볼 잡았고요. 나이스 패스. 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석현준. 네, 좋습니다. 아, 아깝이. 아, 아깝이. 아깝이. 자, 잡아, 잡아, 잡아. 전반전 끝나기 전에 한 골은 넣어줘야 돼. 웬만하면. 그렇지, 나이스 컷. 오케이. 자, 반대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그렇지, 나이스. 자, 됐다. 슈팅. 와, 야, 방금 너무 좋았는데. 나이스 큐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괜찮아요. 우리 선수들을 좀 집중해서 마지막 남은 전반전 시간까지 공격을, 네, 퍼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슈타이너. 베라미. 자, 반대 크게 열어주는데요. 네, 샤키리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아, 약간의 렉이 있는데요. 자, 올려준 골. 위험해요. 헤딩. 네, 괜찮아요. 자, 김승규가 잘 잡아냅니다. 자, 남은 시간 잘 활용해서, 네, 가봐야 됩니다. 자, 구자철. 자, 앞으로 연결. 좋습니다. 네, 석현준. 아, 도는 과정에서 뺏기고 맙니다. 자, 측면으로 연결. 그렇죠. 네, 손흥민 좋아요. 자, 손흥민. 아, 자, 손흥민. 자, 집중이. 어, 자, 파울 아니에요 지금. 네, 또 전개가 됩니다. 자, 밑으로 연결. 자, 잡아줘야죠. 자, 김진수. 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아, 어떡해. 아, 윤팔자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어서 환영합니다. 네, 어우, 네, 상당히 오랜만에 오셨네. 자, 지금 무릎을 감싸지고 있는데요. 아, 아, 심각한 부상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손흥민 선수. 아, 손흥민을 대신해서 김민우 선수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까운데요. 네, 아, 여기서, 아, 네, 좋지 않은 곳에, 아, 니킥이 들어왔어요. 윤팔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 팔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야, 그냥 해, 그냥 해. 네, 차주는 거 없다. 그냥 해. 차주는 거 없어요. 네, 석현준. 아,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아,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정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2대0으로 마쳤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성원과 호응이 바로 명장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스위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접어두고. 자, 위험한 상황. 슈팅! 아, 3대0. 아, 이제 때리면 들어가네. 아, 야, 이거 힘들어졌어요. 아, 이제 강팀들과의
결투가 그리 쉽진 않네요. 자, 기성용 길게 밀어줍니다.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아, 패스가 안 좋아요. 오, 좋아요. 네. 받아야지, 받아야지. 아깝이, 아깝이. 아.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구자철 살짝 연결. 기성용 받고요. 기성용. 기성용 슈팅! 다시 한번. 네. 아, 아깝이. 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네, 빠졌습니다. 볼 빠졌고 반대 보는데요. 자, 뛰어가야죠. 뛰어가야 됩니다. 슈팅! 오, 골대!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더 이상의 실점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헤딩!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네. 자, 길게 밀어주고요. 자, 앞쪽으로 피었습니다. 자, 뛰어갑니다. 자, 이 김승대, 김승대! 슈팅! 아, 들어가지 않네요. 아, 밀리언 달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여기서 골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뒤쪽으로 연결.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아, 볼 빠졌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 3대0이지만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회복이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지 않아요. 네, 패스가 새버렸습니다. 자, 뒤쪽으로. 네, 그렇죠, 나이스 패스. 반대 열어줘야죠. 그렇죠, 아니야. 아이. 자, 밑으로 연결. 자, 나와봐 이거. 과도한 게임. 아이. 베라미 나이스. 오케이, 됐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자, 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살렸다, 살렸다. 그렇지. 아, 아깝이. 아, 반대 열어줍니다만. 네, 고요한, 고요한. 네, 나이스 컷. 그렇죠,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기성용이 밀어주는데요. 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아, 아깝이. 만들면 돼, 만들면 돼, 만들면 돼.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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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렇지, 나이스. 뛰어줘야 돼요, 뛰어줘야 돼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자, 선수들이 침착하게. 김민우, 네, 움직여주면은 기회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입니다. 좋아요. 아, 찍어 차줬는데. 자, 뒤쪽으로 빼줍니다. 잡아줘야죠, 잡아줘야죠. 자, 반대 보는데요. 네, 뛰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나이스. 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괜찮아요. 네, 고요한 뛰어갑니다. 고요한, 고요한.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앞쪽으로 김승대 슈팅. 자, 골대. 아, 김승대 마무리가 안 좋았습니다. 골 결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상당히 아쉬운데요. 네, 다시 한번 받고. 아, 아깝이. 괜찮아, 만들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네, 이들 패스 좋습니다. 나이스. 아, 아깝이. 네, 걷어냅니다. 자, 연속적으로 골을 넣어야지만 희망이 있을 법한 그런 스코어인데요. 네, 좋아요. 네, 앞쪽으로 다시 한번. 네, 연결합니다. 아, 아깝이. 자, 걷어냈는데 이거 따내야죠. 좋아요. 자, 김민우. 네, 김민우. 아, 여기서 밀렸어요, 샤키리한테. 자,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백패스 샤카. 네, 아, 샤카가 저기 있네요. 샤카. 네, 그렇지. 자, 반대. 네, 아, 느려요. 뭐해. 그렇지, 나이스. 아, 제발. 아, 무승부라도 만들어야 돼. 그렇지, 나이스. 야, 아, 뛰어 제발. 아, 쉽지 않겠는데. 커스텀 모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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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런. 바로 논스톱 패스가 안 되네. 아, 괜찮아요. 근데 시간 충분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애들 패스 왜 이러냐. 아, 다시 한번. 네, 밀어줍니다. 위험해요. 아, 골대 다행입니다. 아, 괜찮아요. 네, 시간이 12분 정도 있는데요. 한 번 공격할 때마다 막아내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좋아요. 네, 최철순. 자, 앞쪽으로. 네, 컷, 컷 인사이드 해야죠. 아, 최철순. 자,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뒤쪽 베라미. 네, 가운데로. 다행입니다. 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네, 살짝 밀어주고. 자, 김민호.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아, 이런.
자, 이번 경기는 네, 사실상 힘들게 됐는데요. 아, 무승부라도 만들고 싶은데 스위스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겨서 올라가면은 스위스랑도 붙을 수 있는 거고. 괜찮아, 가자. 석현준, 네, 좋아요. 자, 김민호. 아, 아깝이. 아, 자, 찔러준 패스마저도 허용이 안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이런 느낌이었구나. 예,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감을 전해서 죄송하다.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간 실망감을 지금 안겨드리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네. 자, 뒤쪽으로 밑으로 연결합니다. 다시 들어가는데, 네. 자, 잡아줘야죠. 뒤쪽 빼주고요. 네. 네, 슈팅 막아냅니다. 아, 2분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헤딩, 네. 마지막 한 번이라도 좀 잡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슈팅! 근데 얘는 때리면 들어가가지고. 아, 상당히 좀 불리한 능력치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아, 이 경기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아쉽게도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짜 사상 첫 게임 내에서의 16강 탈락이 될까봐 약간 염려가 되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는 조 3위로 됐습니다. 자, 그럼 포르투갈전 여기서 이겨야지만 16강전에 진출할 수 있네요. 네. 미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하염. 네, 어서오세요. 자, 현재 명정 예능게임방송 명장TV 생방송을 잘 보고 계신 분 손 쏜! 자, 이 경기를 이겨야지만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전 때 하얀색 입었었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2002년도 때 포르투갈전 때 하얀색 입었나요? 커스텀 COM이 너무 잘하네요. 어제 우승해서 레전더리보다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설마? 에이라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내선 김밤매님, 하루수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나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2002년도 때 포르투갈전 때 포르투갈이 약간 진한 색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하는데. 화이팅! 자,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16강을 앞두고 싸우는 두 팀의 치열한 대결 이제 시작됩니다. 아, 한국 흰색이었어요. 네. 야, 호날두가 저기 있네요.
야, 이제는 또 호날두를 상대해야 되네. 옛날에는 또 포르투갈전 하면은 맞아, 그때 레드카드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영표, 박지성은 없지만 호날두와 손흥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직진님 어서 오셔야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파이팅! 가자 가자. 박주영 아니에요, 속현준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약간 페이스온이 박주영처럼 돼있어서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자, 포르투갈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와, 경기장 가운데가 태양이 뜨다니. 자, 포르투갈 선수들 또한 유럽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페페도 있네요. 깡페페. 자, 양팀의 국가 연주가 끝나고 이제 선수들의 악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호날두 선수가 있는데요. 자, 호날두와 손흥민의 기싸움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호날두, 네, 인사를 하고 있고. 자, 호날두 대 손흥민의 악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손흥민이 지나쳤나요? 네. 자, 대한민국 붉은 악마 응원단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 포메이션. 김승규 골키퍼, 최철순, 윤영선, 김민재, 김진수 똑같이 나왔고요. 미드필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훈, 이재성, 기성용, 김민우. 그 다음에 최전방에는 이근호와 석현준이 나왔습니다. 네, 연우님 어서오세요. 아, 부상이에요. 예, 부상. 손흥민 부상으로 빠졌어요. 네. 아,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예. 자, 포르투갈은 4-1-3-2네요. 네, 페페까지 보이고. 카르발료. 자, 실바. 마리오 선수 나왔고요. 최전방에는 실바. 호날두. 실바만 4실바네요. 예, 포실바. 사스날도 아니고.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꼭 이겨야지만 16강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대한민국의 명장.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이 포르투갈 되겠습니다. 자, 기성용 골 잡았는데요. 투비 하트 거꾸님 추천 감사합니다. 나이 좋아요. 자, 스위스전에서의 네, 뼈아픈 실책. 돌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잘 해봐야겠죠? 아, 볼 뺏겼어요. 이근호. 자, 실바. 아, 햇빛 때문에 조금 많이 불리한데요. 컴퓨터는 이런 거를 신경 안 쓸 테니까 뭐 상관없는데. 자, 한번 제껴놓고. 자, 올려줍니다만. 네. 김승규가 나와서 잡습니다. 김승규 앞쪽으로 길게. 자, 호날두인데요. 아, 베르나도 실바. 뒤쪽으로 호날두입니다. 네. 자, 좋아요. 호날두고 나발두고. 네. 슈팅! 와, 진짜 위험했다. 아, 11강 지키지 못하면 엿던진다고요? 최철순.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네, 앞쪽 패스 연결. 아, 까비. 그렇지, 나이스. 받았다. 실바. 가운데로. 안드레 실바. 아, 나 이거 햇빛 뭐야. 그렇지, 나이스 컷. 야, 바텀. 그렇지. 나이스 패스,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돌고요. 네. 아, 아까비. 붙어. 세메두. 다시 한 번, 네, 앞쪽으로 연결. 호날두입니다. 자, 옵사이드 아닌가요? 네, 옵사이드 같은데요. 네, 옵사이드입니다. 꼭 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엘톤의 이동. 자, 앞쪽으로 이근호. 자, 페페와의 대결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근호. 자, 위쪽으로 내주고. 자, 실바입니다. 안드레 실바. 측면 열어주는데요. 네, 올려줍니다. 크로스. 네, 헤딩. 네. 자, 만만한 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약체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데요. 자, 계속 사이드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이근호 뛰어갑니다. 이근호. 아깝습니다. 네, 골키퍼 차징. 네. 자, 위험한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샘에도 살인미수로 구속 중. 아, 그래요? 헐. 네, 자, 잡아줘야죠. 네, 아, 붙어줘야 돼요. 자, 안드레 실바입니다. 안드레 실바. 네, 첨력 수비 가야죠. 아, 스피드가 어마무시합니다. 헤드. 아, 슈팅. 네. 아우, 다행입니다. 임샘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최철순. 자, 가운데로 기성용이 밀어줍니다. 나이스. 아, 이제 패스 좋았는데. 네, 그렇죠. 가운데로. 아, 까비.
뒤쪽으로 네 아드리안 실바. 아직은 0대0이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겨야 돼요. 무승부 경우의 수가 있긴 하겠지만 무승부보다도 이겨야지 네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아 소트님 어서오세요. 자 코너킥 명장 감독은 16강 진출로 월북행을 피할 수 있을까. 자 뒤쪽으로 빼줍니다. 호날두 자 앞쪽으로 밀어주는데 다시 호날두 슈팅. 아 골대 맞고 나갑니다. 야 때리면 진짜 골대나 아니면 골대 맞고 들어가는 선수가 다반사기 때문에. 자 김민호 석현조 자 가운데로 밀어주고요. 자 좋아요. 자 네 나이스 패스인데 아 네 이근호가 볼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네 아 위험해요. 자 잡아줘야죠. 자 파울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김민재 능력 바뀌죠. 자 공을 건들거나 아니면 몸싸움으로 맞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호날두 슈팅! 네! 정말 위험했습니다. 호날두의 슈팅. 네 프리킥 하면 또 호날두 아니겠습니까? 야 이색 그렇지 네 이색저색에 컬러풀하다고요. 잠시만요. 네 선수들 집중해야 돼요. 최초 아 이거 좋지 않아요. 네 자 밑으로 연결 슈팅! 네 막아냅니다. 김승규 강지전 성기. 자 앞으로 연결 헤딩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2대 가야죠. 아 야 진짜 받으러 나와야지 마중 나와야지. 자 근데 고무적인 것은 우리를 무시하고 하프라인 안까지 라인을 끌고 왔거든. 슈팅 네 슈팅 아 업사이드 아 아 다행입니다. 뭡니까 최철순 살짝 네 좋아요. 자 이근호 아 진짜 이근호 야, 무조건 저렇게 꺾어서 차는 건 절대 안 되나 보다. 뭐 확률이 안 좋을 수는 있는 건 알겠지만 어 야야야야 벌써 나이스 오케이 잡아줘야지 슈팅 네 막아냅니다. 자 헤딩 네 좋아요. 이재성 자 앞쪽으로 자 김민우 네 아 지금 쓰러져 있는 선수가 있나요? 자 아드리엔 선수인가요? 네 자 여기서 헤딩하는 과정에서 지가 어깨에 부딪혔는데 손흥민이 없어서 답이 없다. 네 자 여기서 찾아야죠. 네 앞쪽으로 찾습니다. 네 골킥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겨야 돼요. 김진수 자 우리만의 축구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앞쪽으로 네 자 길게 밀어줍니다. 좋아요. 네 아 아깝이야. 측면 돌파를 한번 깨봤습니다만 네 나이스 컷. 아 열정은 있는데 의욕은 있는데 뭐가 안돼. 손흥민이 필요하다 진짜. 아 시원시원한 돌파. 그렇지 나이스 컷. 좋아 나이스 빠졌다 에이 나이스 석현주 자 반대 자 아 이런 자 약간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돼서 패스가 안 된다라면 내가 직접 긴 패스라든지 이게 안 된다라면 아 제가 직접 이렇게 네 끌고 가서 드리블을 통한 네 연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앞쪽으로 좋아요. 아 네 자 위쪽으로 내 아 진짜 아깝이. 뒤쪽 연결 자 무티뉴 네 자 한번 네 휘저어봤는데요. 호날두입니다 이런 곳에서 때릴 수 있는 플레이어죠. 호날두 네 뒤쪽 연결 네 슈팅 막아냅니다. 슈팅 아 이게 또 들어가나요. 아 1대0 아 대충 때렸는데 여기서 이거 뭐야 이거 대충 진짜 레알 대충 때렸는데 아 어이가 없다니까. 아 기성용 아 제발 진짜 어젠 진짜 운이 좋았던 건가 정말. 아 근데 어제 되게 압살했는데 축구로도 꼬록이라는 건 거의 없었는데. 나이스 컷 오케이. 야 집중 안 하냐 아 진짜 애들. 호날두 그렇지 나이스 에 아 빨리 아 나 이제 복장 터지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가자 그렇지 나이스 제꼈어 아 왜 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 김승규 선수 제2의 정성룡의 자리로 들어가나요? 자
일단은 선수 명단을 보고 있는데 아 좀 심각하네요. 예. 자 명장 감독 네 자 포르투갈을 상대로 해서 343 카드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3 네 자 343 카드를 꺼내므로써 이제 좀 뭔가 좀 네 희망을 깨보는데요. 자 룰에 대해서 한번 보죠. 기성용이 다 차는 거 맞고 자 석현주는 네 밸런스대로 하고 비하인드 드리프트 와이드를 하고 이재성이 에이스네. 네 백라인을 막아주고 김민우 같은 애들이 컷인사이드 해서 마무리를 한다 라는 계획입니다. 이근호도 컷인사이드 마무리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재성이 여기서 중요해요. 이재성이 게디트도 박스 아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로 뛰고 권창훈 네 컷인사이드 게딘 비하인드 게디트도 박스 프리로 뜁니다. 상당히 모험적일 수도 있는데 연계 플레이를 추구하는 축구를 하는 명장으로서는 이런 3-4-3 포메이션으로 많이 재미를 봤었거든요. 네. 자 명장의 모험이 되겠습니다. 자 1대0 뒤져있는 상황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파이팅! 이제는 거의 전반전에 무조건 두 골씩 넣고 쉬엄쉬엄 하죠.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FC님 땡큐 감사합니다. 자 호날두 네 나이스 좋아요.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좋아요. 네 걷어내고 자 좋습니다. 자 석현준 걷었는데요. 네 윌리엄 선수 인성이 좀 안 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석현준 그렇죠. 자 밀어줍니다. 자 길게 자 좋아요. 김민호 자 찍어 차주고 헤딩. 아 야 밀고 들어갔어야지 이거를. 자 또 길게 헤딩. 자 반대 있어요. 반대 있어요. 자 업사이드 아닌가요? 네 다행입니다. 업사이드 아니었나 보네. 와 기성용 네 역시 날개가 생명인 그런 포메이션이죠. 권창훈 네 좋아요. 네 빠졌습니다. 자 갑니다. 자 뒤쪽으로 발이 높았었는데 네 페페 가운데 연결 무티뉴 자 다시 한번 앞쪽으로 피온에서 쓰는 343이랑 확실히 다르다. 피온은 못 알아 애들이 못 알아 쳐먹는데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됐다 그렇죠. 네 좋은 패스인가요? 아 이근호 갔는데 아 아까비 헤딩 좋아요. 네 아 패스 봐라. 아 준다 아 위험해요. 슈팅 네 다행입니다. 자 여기서 한 골 넣는 게 일단 급선무네요. 자 김민재 자 김민재가 들어옵니다. 아 제발 야 이걸 왜 뺏겨 임마. 아 나 이제 돌아버리겠네. 야 이런 패스가 된다고? 나이스 오케이. 자 골킥이겠죠 제발. 아 프리킥을 주네요 또. 아 호날두 프리킥 호날두 슈팅 네 떴습니다. 저 어제는 전반전에 두 골씩 넣으면서 쉬엄쉬엄 했죠. 네 아 이거 좋지 않아요. 네 안드레 실바 네 다행입니다. 자 기성용 차분하게 해야죠. 네, 경기장을 상당히 넓게 쓰고 있는 3-4-3 포메이션. 최철순 아, 야, 일반 패스가 안 되면 어쩌자는 거야. 아, 긴장이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뭐야? 자, 올려줍니다. 자, 한번 찍어 차주고, 자 왼쪽 열렸는데요. 네, 무티뉴. 네, 나이스 컷. 네, 막아냅니다. 아, 김승규 나이스 컷. 자, 코너킥. 네, 헤딩 다시 한번 헤딩
그렇죠. 네. 자, 밀어주고 다시 한번 헤딩. 좋습니다. 아, 잡아줘야지. 깡패패.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김민우 볼 잡았습니다. 김민우예요. 아, 길었어. 아, 졸라 좋은 기였는데. 아,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붙어. 앞바퀴, 앞바퀴. 나. 앞바퀴. 자, 헤딩. 그렇지. 그렇죠. 네, 나이스. 그렇죠. 좋은 패스예요. 자, 밀어줍니다. 자, 이근호 뛰어갑니다. 이근호 올려준다. 자, 길게. 아, 아깝이야. 자, 크로스. 역시 높이에서는 유럽 선수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네요. 뒤쪽으로. 네, 무티뉴. 자, 밀어줍니다. 살짝 툭. 베르나도 측면으로. 네, 다행입니다. 업사이드. 업사이드를 유도 잘했어요. 북한으로 떠나세요. 김진수 살짝 내주고요. 좋아요. 아, 자, 길었는데요. 네, 자, 3-4-3을 하려면 역시 선수들도 잘 따라줘야 된다는 거. 네, 기성용. 네, 반대 열어줍니다.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이들. 그렇죠. 네, 자, 밀어주는데요. 아, 네, 이게. 네, 걷어냅니다. 다행이네요. 자, 우리 볼이죠. 자, 기성용 받고 슈팅. 네, 헤딩. 네, 잡아줘. 호날두. 지금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네, 치고 나가면서 뒤쪽으로 연결. 베르나두 실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3인 압박 좋아요. 네, 가면 돼. 가. 그렇지. 가자. 나이스. 자, 패스하고요. 자, 살짝 연결. 좋아요. 앞쪽으로. 네, 뒤로 내주고 받고 슈팅. 네, 슈팅. 아, 아깝습니다. 석현준. 아,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 야, 제발. 그렇지, 나이스. 가자. 아, 야, 진짜 왜 패스가. 반대로 열어줍니다. 자, 앞쪽으로. 아, 파울. 아, 똥줄 타네. 명장 감독 입국을 거부합니다. 자, 앞으로 길게 헤딩. 좋아요. 네, 가자. 석현준. 자, 뛰어가. 뛰어. 자, 기회요. 석현준. 아이씨. 야, 페페 왜 이렇게 빨로. 개사기네. 아, 진짜. 아, 눈치 차이 너무나. 아, 자, 무티뉴. 자, 왼쪽 측면 열어줍니다. 자, 5분 남았는데요. 아, 5분. 그렇지, 나이스. 야, 붙어. 올려줍니다. 자, 빨리. 자, 길게 던져줍니다. 길게 헤딩. 네, 좋아요. 자, 가. 아, 그렇지, 파울. 빨리. 자, 프리킥. 어, 자. 아, 제발 받아줘. 마. 아, 왠지 이게 한국 애들 너무 안 되는데. 패스가. 2분 남았습니다. 네, 앞쪽. 그렇지, 나이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좋아요. 네, 이근호입니다. 이근호 살짝 앞쪽으로. 네, 자, 잡아줘야죠. 와, 태클로 막아내는 거 봐. 와, 또 살렸어. 또 그렇지. 예. 앞으로. 좋아요. 슈팅. 아니, 축구 선수 맞냐고.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 그럼 1승 3패, 아니, 1승 2패인 거야? 와, 진짜 너무하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왜 예능으로 가, 이 친구들. 아, 아쉽네요. 자, 대한민국 조별리그 본선을 탈락하게 됩니다. 자, 3점으로 득실차에서 밀리게 돼서 대한민국은, 네, 패배라고 뜨네요. 네. 자, 엔드 토너먼트. 유튜브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장의 도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